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에 새롭게 출시되는 포드의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포드의 새로운 기한급 모델로 풀사이즈 대형 SUV인데요. 포드의 베스트셀러인 익스플로러 모델보다 넉넉한 공간 활용과 업그레이드된 실용성을 제공한다고 하니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차박이라든지 캠핑 등 레저 활동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인기는 더더욱 식을 줄 모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사전 계약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페디션은 6기통의 3.5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는데요. 자세한 제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포드의 코파일럿 360 시스템이죠. 신차인 만큼 최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주차 시 도움이 되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와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그리고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과 차선 유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포드의 패밀리 룩을 띠고 있고요.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단단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크롬 장식을 더해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지네요. 실내 역시 살펴보자면 풀사이즈에 걸맞게 아주 넉넉해 보이는데요. 사진과 같이 5인 가족이 탑승하여도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포드 익스페디션은 대형 사이즈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7인승과 8인승으로 오는 3월 출시 예정이고요. 가격은 8,240만원부터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월드오토에서도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사전 계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차 소식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월드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